안녕하세요. 명지대학교 도서관 서포터즈 채우밀기 김규민, 성대현, 김다슬입니다. 저희는 오늘 책방 투어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. 책방 투어의 첫 번째 장소가 어딘지 궁금하시죠? 그럼 함께 출발해 볼까요? 출발. 나 상했어. 근데 진짜 예뻐. 헐. 그냥. 근데 여기가 다 예뻐. 여기네. 어떻게 확대하지? 오. 짠. 미니 하구만. 가볼까요? 넌 어떤 이야? 뭘까? 난 이거. 나 그거? 열어봐. 끝없이 반복되는 일상이 지겨워? 당신에게 필요한 위안은 없습니다. 그러면 여기 열어볼까? 응. 간직하고 픈 기억이 있는? 이거 있네. 우와. 헐, 귀엽다. 놀랬다. 귀엽다. 너가 원하는 거다. 맛있으면 언니. 그치. 기민이가 원하는 거. 언니만 믿어. 너 언니 소리 좋아하잖아. 언니만 믿어. 도와주세요. 잊고 싶은 기억은 여기 버리고. 너무 감동이네. 여기 있어? 여기다 있어? 쓰면 된대. 귀여워요. 위치에 가면 그 책들이. 여기 똑같은 책장이구나. 맞아요. 헐, 진짜 예쁘다. 저는 인생. 인생. 좋아요. 인생은 살짝 몸을 구부리고 겸손한 자세로 바라볼 수 있는. 네. 다 의미가 있구나. 책방에 오는 재미가 또 이런 거예요. 작가분이 친필로 쌓여있는 책이에요. 그러니까 인쇄본이 아니라 직접 펜으로 쌓여있는 책들을 돌면 책방에서. 카드를 만들어 드리는데요. 이렇게 다 채우면 선물을 드리거든요. 우와. 만들어 드릴까요? 네. 네. 제가 식물을 좋아해요. 아, 정말. 그래서. 독립출판물 위주로 많이 고르셨네요. 다음 어디 갈 거야? 빵집. 빵집? 이제 책빵 투어. 빵 차례. 빵 차례? 책빵. 그래. 빵에서 빠는 빵. 빠는 빵. 빠는 빵. 약간 렌즈랭 싶죠? 렌즈랭? 그 내 어깨에 걸쳐 있는 것 같거든? 헐, 여긴가 봐.
예쁘다. 여기도 예뻐. 그치? 여기도 진짜 예쁘지? 근데 맛있게 먹으려면 너 의식하지 마, 너. 맛있게 먹으려면 해야 되는 게 있어. 뭐 해야 되는 거? 나보래. 아. 주문. 설마 그런 거 아니지? 넘어갈 생각. 우리 식구 다음에 뭐에 뭐에 끼우가 어렵다고? 사람 없으면 했지. 안 들려. 뭘 안 들려? 왜 톡 들리는지. 안 들려. 어떻게 하면 돼? 오이 식구 나를. 오이 식구 나를. 왜? 왜? 와 맛있겠다. 맛있겠다. 젓가락 이렇게 휘어있어. 아니 있네. 휘어있어가 아니라 휘어있어. 내 눈이 잘못된 줄 알아. 그래서 잡을 때 눈 잡 안 집혀 잘. 뭐야? 그니까 아니 다 아니 너네 것도 그래? 아니요. 아니요. 아니지. 그치? 어떻게 젓가락이 저래? 그니까. 왜? 왜? 뭐야? 네. 정답! 1점. 1점. 3점 내기? 3점 내기. 그래. 꼴찌 두 사람이 라면 끓여오기. 그래. 그래. 약간 답 나온 것 같은데? 아, 세영, 세영! 가위바위보 하세요. 내가 먼저 했는데? 맞아. 아, 그래? 오케이. 장범준. 여수 밥바다. 네.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밥바다. 뭐야? 여자 아이들 톰보이. 와. 오케이 두 명. 옷을 미니멀하게 입는 걸 좋아해가지고 위에는 약간 갈색 느낌 오렌지빛 도는 거에다가 아래는 이렇게 입어봤습니다. 어, 신발 한번 이렇게 보여주세요. 신발. 우와 예쁘다. 자 그러면 가격이나 옷 어디서 구매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? How much? 일단은 가방은 제가 이거 어디서 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4-5만원대 정도였던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이거 니트는 이번에 인터넷에서 그냥 5만원 정도에 산 것 같아요. 그리고 바지도 저 보통 인터넷에서 많이 사가지고 이것도 한 4-5만원 정도 됐던 것 같고 이거 신발만 그 페몬트 브랜드 거인데 그게 한 15만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. 네. 감사합니다. 좋은 시간 보내세요.